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로콕 케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어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도 잘라주시고요. 네, 이제 한번 소개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거 사탕 같은 것도 있고요. 숟가락 철주머니 있고, 이거 틀을 잘라주세요. 이거 가로콕 틀 자를 때 제일 자르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와플. 그 와플도 이거 딸기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밖에가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이거를 큰 통에다가, 잠시만. 정리 좀만 할게요. 여기에다 큰 통에다가 넣고 물을 두 번 넣어주시래요. 케이크 할 때는 전자레인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은 두 번. 한 번, 두 번. 이제 섞어줄게요. 냄새는 진짜 좋았는데. 이제 이거는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거는 물 한 번이에요. 이거는 작은 거는 한 번이에요. 섞어주세요. 제가 멈추는 게 갤럭시가 아니에요. 베가라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전자레인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자레인지 할 때는 잠깐 멈추고 2편으로 갈게요. 그냥 멈추는 게 없어서.
이렇게 모양이 잘 나오도록 좀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요. 네, 이렇게 하고요. 2편에서 만나요. 1편 끝.